안녕하셨습니까? 인사보다 안전하셨습니까?를 묻는 게더 많았던 2022년이었습니다.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사고가 잇따랐고 수년째 이어지는 코로나 역병 속 경기 침체로 집집마다 경제적 고통은 날로 가중됐습니다. 정부는 올해 제도 개선과 새 법령 도입으로 민생 활력 돌파구를 찾고 있는데 2023년 개묘년 달라지는 건 무엇이 있을까요? 석대성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올해 가장 관심을 모으는 건 만나이 제도 정착입니다. 제가 호주에서 살다 왔는데 여기 오니까 헷갈려요, 나이가. 지금 제가 만나이로 이제 69세가 되거든요. 그런데 70세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69세하고 70세하고 엄청나게 차이가 많이 나서 저는 너무 좋아요. 지금까지는 같은 해에만 태어났다면 1월생이든 12월생이든 똑같이 한 살이었지만 앞으로 이런 한국식 나이 문화는 역사로만 남을 예정입니다. 식품을 유통할 수 있는 판매 기한은 이제 소비 기한으로 바뀝니다. 실제 소비자가 식품을 먹어도 안전한 게 아니라 유통 기한보다 길기 때문에 음식이 버려지는 낭비가 줄어들 거란 전망입니다. 다만 우유나 유제품 등은 품질 유지를 위한 냉장 보관 기준 개선이 필요해 다른 품목보다 8년 늦은 2031년부터 도입합니다. 최저임금은 5% 오른 9,620원입니다. 주유수당을 포함한 실질 최저임금은 11,555원, 월급으로 환산하면 201만 580원입니다. 올해 공무원 임금 인상률 1.7%를 적용하면 9급 1호봉으로 임용된 공무원이 받을 급여는 171만 5,200원으로 추산됩니다. 급수가 낮은 공무원이나 연차가 적은 공공기관 직원보다 30만 원더 버는 셈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쏘아올린 최저임금 급등의 역풍. 자영업자와 알바생 사이에선 희비가 엇갈립니다. 몇 시부터 몇 시가 잡아서 하는 거고 꼭 필요한 시간만 한다는 거죠. 그것도 부담이 가요. 바라는 게 경기가 좀 풀려야 되는 거고 다른 건 없어요. 뭐 경기가 너무 이게 침체가 되니까. 군 장병 월급은 병장 기준 67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오릅니다. 만 0세, 1살 아기를 둔 부모는 월 최대 70만 원의 부모 급여를 소득과 관계없이 받지만 저출산 고령화는 여전히 해결책이 보이지 않는 국가적 대과제입니다. 가점제에 울었던 청년 무주택자에게도 희소식이 있습니다. 투기 과열지구내 민간 청약의 경우 전용 85제곱미터 이하 중소형 아파트에도 추첨제가 일부 도입됩니다. 가점 낮은 청년층의 당첨 기회가 늘어나고 거주지와 상관없이 무순위 청약도 가능해집니다. 모든 대학의 입학금 제도는 사라집니다. 그동안 학생과 학부모 사이에선 입학금의 책정 근거와 사용 목적이 불분명하다는 문제제기가 꾸준히 있었습니다. 학생과 학부모는 부담이 조금이나마 줄겠지만 입학 정원 수를 못 채우고 있는 고등교육계는 더욱 악조건에 내몰렸습니다. 마냥 좋은 일만 있는 건 아닙니다. 가스비는 동결됐지만 전기요금은 킬로와트시당 13.1원, 9.5% 오릅니다. 월 평균 전력 사용량이 307킬로와트시 정도인 4인 가족 기준이면 매달 4,022원 더 내야 합니다. 서민의 발, 대중교통 요금도 오릅니다. 현재 서울 지하철과 버스 일반 요금은 카드 기준 1,250원과 1,200원. 2015년 이후 7년 넘게 동결 중이지만 이르면 4월부터 각 300원씩 인상될 전망입니다. 제가 이제 학생이다 보니까 지하철 요금이 오르는 거에 대해서 좀 많이 부담감이 확실히 있긴 하거든요. 확실히 좀 알바도 좀더 해야 될것 같고, 좀 걸어 다닐 수 있는 거리는 좀 30분이 걸려도, 1시간 걸려도 좀 걸어 다니는 쪽으로 좀 그래야 될것 같아요. 지난해 서울시의 지하철과 버스 적자 규모는 각 1조 2천억 원과 6,600억 원. 서울시는 재정난 때문에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택시 요금 역시 3,800원에서 4,800원으로 정해졌는데 다음 달부터 적용됩니다. 사실 새 정부는 최악의 대내외 여건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수출 호조에도 불구하고 14년 만에 무역 수지가
약 500억 달러 적자가 날 예정이고 내년 경제 성장률은 1%대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 5년 내 GDP 4만 달러 시대를 열겠다는 국민의힘. 하지만 올해 전망은 싸늘하기만 해 대한민국은 어느 때보다 엄숙한 한 해를 보낼 거란 전망입니다. 2023년 대한민국은 어떤 미래를 만들어갈 것인가. 기대와 불안의 공존 속 개면연이 시작됐습니다. 법률방송 석대성입니다.